경상북도는 6일 도청회의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양영철 영남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영남에너지서비스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겨 탄소중립 달성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하 협약 당사자들은 업무 협약을 통해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으로 탄소중립 달성 및 수소생태계 구축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까지 수소 충전소 12개소를 구축해 친환경 수소 생태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수소차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없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고속도로에 하나 있었고 관내에는 전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군데를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충전소가 많이 생겨서 수소차 시대를 열어야 된다. 특히 화물하고 버스는 전기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시대를 여는데 더 모여서 지원하고 또 기업도 잘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북에 위치한 저희 도시버스 회사에서도 국민들이 친환경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해서 앞으로 그 탄소 중립이라는 기후변화 대응에 저희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